신은 좋아서 뭐 너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는 줄 알아? 무당은 싫다며. 그럼 신도 너를 지켜줄 수가 없지. 공주 아픈데 없어? 내가 보니까 다 아픈데? 병원 가도 병명도 없을 것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어떤 날은 칼로 찢는 듯하고 누르는 것 같고, 먹어도 안 편하고 안 먹어도 모르겠고, 아니야?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낙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눈 뜨니까 사라지고 살아야 되니까 산다.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고민도 많이 해보고. 죽을까? 네 생각 안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너 들어오는데 너의 형제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젊은 청춘에 여자 하나 같이 오네. 너를 보면 상문에 아직 걸린 것 같고. 그래서 그분도 공주야 맞아 맞다 대답. 그래서 몸이 아파서 갔을 것이고 온몸이 우리가 맞은 것도 아닌데 멍든 것처럼 그래 보여. 너 20살, 17, 18대부터 신의 바람은 이미 들어왔고, 너 제자야. 너 제자고, 비켜갈 길 없고, 도망갈 길 없어. 꿈에 선몽 다 받고, 너의 예감, 직감으로 다 받아도, 네가 고집 피운 거잖아. 아니길 바랬고. 그래서 지금은 다 니제 같다. 네 마음이, 신이 눈에 보이냐? 귀에 들리냐? 형체가 있어서 만질 수 있냐? 너의 채씨 가정 대대손손 빌든 집은 분명하나 너희 할머니 때부터 이줄다 묶어 놓으니 아버지도 살아가기 힘들었고 아무리 살아봐도 제자리 걸음이다. 네가 식록은 갖고 있고 복은 다 안고 있으나 네가 호랑이고 용이다 보니까 네가 점점 자라면서 신은 너를 선택을 했고 너 대신 네 고집으로 네 하고 싶은 걸로 니는 열어갈 수 있으나 네 형제가 있으면 네 형제를 칠 거고 네 부모가 있으면 네 부모를 쳤다. 그래서 네 10대 후반, 20대부터는 네 몸을 서서히 아프게 하고 어릴 때부터도 죽을 고비 넘기면서 왔는 제자야. 네 고집도 얼마나 세며 한 번씩 신도 네 눈에 다 보여줘도 아닐 거야. 네가 묻었잖아. 제자는 싫다며. 무당은 싫다며. 아니야? 그럼 신도 너를 지켜줄 수가 없지. 신이 네복 무당을 하자는지, 장사를 하자는지, 알아? 내 몸을 너무 아프게 들어오니까 더 이상 제가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제가 눈으로 보이거나 이런 정도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 꿈에 주고, 예감으로 주고, 너희 직감으로 준다. 그러잖아, 신이 눈에 보이냐고, 귀로 들리냐고, 형체가 있어서 사람처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가, 그래서 너를 점주했을 때는 너 하나한테 여자아이지만 남자 못지않게끔 자존심도 세게 줬고, 고집도 세게 줬고, 머리 영리함도 줬다. 누가 안 가르쳐도 네 스스로 하고 살았고, 근데 왜 신은 너를 선택했다 했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몰라, 엄마, 아버지도 몰라. 그래서 3대 부자고 3대 거지 없듯이 아가 너를 통해서 네가 알아만 주고 인정만 하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네 살아가는 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걸 내가 걷어주마. 함께 하자고. 너 아버지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신명이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눈치 빨랐고. 아,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스스로 다 눕히고 살았어.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말 못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 못하게. 아니야? 원래는 공부 많이 해서 진짜 커리우먼처럼 멋지게 나라 녹복 먹고 싶었던 게네 꿈이다. 근데 17, 18대부터 너의 신의 바람, 강풍이 분이
너의 몸은 그때부터 아프게 점점점 했을 것이고 운 때는 시험의 운이 니한테를 안 따라준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운을 신에서 바람을 친다. 왜 아버지를 흔들어도 몰라주니까 너랑 너 형제가 있었다면 치 바람을 불면 엄마가 어디 가서 굴복할까? 저 아이들 때문이라도 빌어줄까? 신은 많이도 기다렸다. 근데 왜 소일고 양간 고치게? 다 깨지고 신은 좋아서 뭐 너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는 줄 알아? 신은 너 살리자고 왔어. 네가 명이 있어야 건강해야 살 거 아니야. 그렇다고 너 꿈에 그래 저렇게 꽃갈 쓰고 할머니가 보여준 것도 아니고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동물도 보이게끔 줘도 그냥 지나가고 하루 24시간 중에 네가 잠이라도 제대로 자냐? 어? 잠 안 재운다. 신은 어서 가자 바삐 가자 너희 식구 다 살리러 왔는데 네가 33세는 최소한 늦어도 이 판단이 났어야 돼. 그러고 나니 누굴 데리고 가도 데리고 가시는 격이다. 공주야, 인정하기 싫어도 네가 아프니까 여기까지 찾아들잖아. 네가 몸이 아프니까 신도 잘 모르고 네 자존심에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길을 물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렇다고 너가 엄마가 네 길 열어주냐? 아버지가 열어주냐?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아야 되고 그지? 침을 맞아 침발이 맞아야 너희 집 식구는 그렇게 신에서 문을 닫다 보니까 신은 사람한테 운이야 명기고 정기야. 이 정기가 다 막히니 첫째는 건강으로 다쳤어. 건강 다치고 돈 다쳤어. 뭐 남았어? 너희 집 다 고집밖에 더 남았어? 우리 깡다구라 하지 악으로 버텨 너희들. 살 수 있으면 살아. 그렇게 묻지도 말고 전보로 다니지도 말고 살 수 있어? 그럼 네가 인정하든지 네가 인정 안 하는 이상은 아무도 네를 살려줄 수가 없다. 잠시 네가 인정하면 안 아프지만 또 부정하면 또 아파. 그건 네가 10년 넘게 겪어서 알 거야. 이제는 도망가지 마. 갈 데 없어. 언니 봤잖아. 언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다 갔어. 언니 넌 니 안 좋은 거, 아빠 안 좋은 거, 엄마 안 좋은 거 혼자 매 다 맞았어. 다 맞았는데 니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 지금? 언니 다 못다 산 거 니가 다 살아서 만인간에 응? 너희 집처럼 힘든 사람 구해줘. 그래서 너희 신명은 너 살리자고 이렇게 들었어. 이미 다 와 계셔. 근데 신도 법도가 있고 오시는 길이 순서대로 열려야 너를 살려주겠지? 신이니까 경우 바르고 예의 바르고 신이고 법도라는 게 다 있어. 신법이 도스럽소. 너 말문 안 주고 안 보여줬겠냐? 너희 채씨 가정에 벌이 그만큼 세니까 이 벌을 닦아라가 그 부정을 거둬라. 내가 감아. 그게 한꺼번에 네 몸으로 다 오니까 너 조금씩 아프게 할 때 너희 언니 알게 모르게 병이 찾아왔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너 몇 년 사이에 아버지가 산소 혹시 손댔니? 너희 집은 산소를 잘못 건드린 벌이 지금 엄청 세게 와. 그리고 너 사주나 너를 보며 어차피 부모가 있어도 부모 덕이 없다. 일찍이 자수성가하고 홀로 서기 하라 했고 니한테는 언니가 전부였겠지. 언니도 네가 전부고 너희 둘이 의지하고 살았을 것이고 하나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씩 풀자. 이렇게 묶인 채로 못 살아가.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신병을 앓고 있는 사례자예요. 이미 신은 다 와 계신데 이제 여러 군데 물어보다 보니까 신이다 아니다에 조금 많이 헷갈린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신병 앓는 것과 조금 다른 몸만 아프지 어떤 꿈을 꾸거나 신적인 이제 접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못 느끼다 보니까 인정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형제자도 이제 창문이 나게 되고 하면서 많이 혼란이 들어온 상태인데 이 사례자는 아마 신을 받아야만 몸도 안 아프고
모든 게 조금씩 풀릴 그런 기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사례자는 무조건 제작기로 가야 됩니다. 아, 업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이미 신에서는 몸을 쳤고 돈을 다치고 사랑까지 쳤을 경우에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잠시 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은 많이 후련한 것 같아요. 좀 답을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많이 외면을 해왔는데 제가 선생님 앞에서는 왠지 이렇게 그냥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